네, 오늘은 인천 예림도어와 서울 충암학원의 경기입니다. 네. 자, 조대영보다는 역공을 더 펼쳤습니다. 이거는 여기 두면은 이쪽을 계속 씌워 가는데 계속 공격적으로 두는 게 최선의 어떤 수비인 게 이쪽에 지금 맛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요. 패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패 크기를 지금 키워가는 겁니다. 백이 만약 패를 지게 되면 이게 덩치가 이제 더 크니까요. 패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자체로 못 사니까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요. 보면은 단수치고 네, 먹여치고 하면서 네, 이쪽이 다시 이제 패 형태가 좀 되죠. 네, 이쪽에 좀 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자, 지금은 네, 뭐 조대영 구단이 올해 세력 바둑에 이은 공격이 일단 굉장히 장기인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자, 지금 정대상 구단이 이쪽을 지금 견뎌냈습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집으로 손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당하는 형태라 굉장히 손해가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지금 흙이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단순히 사는 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흙은 여기를 움직이는 게 또다시 노림이 됩니다. 자, 끊으면은 두 수밖에 안 되니까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럼 이쪽이 네, 선수가 됐을 때 다시 빠져나옵니다. 끊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은 축이 안 돼요. 이쪽에 백이, 여기 돌이 있어서. 네. 근데 돌이 조금만 오면은 축이 걸리고, 이게 다시 결행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일단은 흙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네, 백이 조금 더 급하다고 봐야겠죠. 백이 네. 유리하다면은 여기를 잇고 줄 텐데 그랬겠죠. 여기는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으러 갔습니다. 잡히진 않습니다. 이제 한 점을 빵따냄하고 막을 때 사는 수는 있습니다. 안에서 바로 살 수가 네. 있나요? 여기 이제 호구 치는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네 이쪽으로 호구 치게 되면은 네. 이 귀의 특수성 때문에 여기 못 주니까 아. 살게 되죠. 네. 흙이 그렇게까지 살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굴욕을 강요하면 사람에 따라 네. 대부분의 경우는 굴욕을 강요하면 못 견디고 반발을 하죠. 그걸 또 바라고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유도시키는 건데 박승문 칠단은 네, 문을 걸어 잠글 가능성이 높습니다. 흙은 도로 이제 패를 도로 걸어갈 수가 있죠. 패 굴복시키고 단수치고 또 굴복시키고 있게 되면은 잡고 사러 가는 그 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흙의 노림은 여기에 있겠죠? 7, 8, 9, 10, 4번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바둑에서 가장 좀 고수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됐던 게 이 기세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도 아 바둑은 끊어야지 제맛이지 하면서 기자 전략라는 네. 말을 자주 쓰시죠. 네 그런 게 이제 기세라고 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더 컸죠. 참는다는 것보다. 네. 근데 이제 이창훈 구단 이후로는 참는 것도 기세 못지 않다 그런 부분 많이 부각이 됐는데 야 박승문 선수가 일단은 참질 않았습니다. 뭐 정대상 구단이 유도를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패는 어쨌든 간에 여기를 못 두게 하죠. 양단수가 되니까 흙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패입니다. 백이 이 패를 해소하는 순간 흙이 살 길이 없는 건가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자체로는 뭐 사는 길이 이제 없습니다. 일단 백이 험난한 과정이긴 한데
네, 그렇죠. 팩감이 아무래도 백이 팩감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이 패는 굴복을 해야 네. 되겠고요. 장세영 구단은 희생타를 썼습니다. 하나 끊었는데요. 좀 단수 치고 있고 치게 되면은 바로는 축이 됩니다. 이제 밀고 나가면은 축 때문에 따내야 되는데 이쪽이 연결이 됩니다. 보통 이빵 따냄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은 이쪽이 다 연결이 돼 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곤마가 되는 형태가 되죠. 네. 그래서 좀 조대영 구단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지금 박승문 정대상 선수 판은 흑이 일단 대마를 잡아 뭐 대마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좌변을 좀 크게 잡은 상황이라 이게 두개 합쳐서 60집이 강합니다. 65가 확실하게 나 있습니다. 근데 백은 확정 거를 따졌을 때 40집이 지금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여기서 어떻게든 20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좁게 가면은 확실하긴 한데 20집이 안 나고요. 버릴 테니까요. 네, 해서 이제 넓게 갔는데 그럼 이제 이 돌이 움직여 나갔을 때 이렇게 두고 움직여 나갔을 때이 돌을 과연 잡을 수 있느냐. 좀 만만치 않다고 봐야겠죠. 지금 높게 넓게 둔 거는 그만큼 백의 승부수의 성격이 짙습니다. 역시 움직여 나가네요. 상대를 박승문 선수가 왜 지금 다승 1위를 왜 하고 있는지 뭐알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쪽을 지금 이제 백이 끊으라고 유도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끊으면은 여기 두었을 때이두 점은 일부러 버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20집을 만들어 내지 않는 한 바둑은 흑이 유리합니다. 형세 판단이 좀 된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백은 좀 여기 둘때좀 잡으러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뭐 이래지나 저래지나 똑같다고 보면은 뭐 굉장히 비상수단인데 뭐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도 지금 끊어서는 승률 기대가 만만치 않아요. 네, 아, 잡으러 잡으러 가죠. 네. 가나요? 모 아니면 도시계 바둑입니다. 한번 이제 백의 입장에서 먼저 볼까요? 네.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백이 가장 바라는 형태는 믿는 구석은 끊었을 때 흑이 후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세 점을 살려야 네, 되니까요. 이렇게 막았을 때 네. 수상전이 되는데 이거는 뭐 패도 있고 귀의 특수성 때문에 흑이 여기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잡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 흑이 이렇게 두진 않죠. 먼저 단수로 수를 늘려놓으니까 백이 네. 잊질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둬서 네, 이렇게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데요.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박승문 선수가 좀 안전하게 둔다면은 굳이 따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붙이고 막으면 네,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 못 두죠. 양단수 때문에 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형태는 이거는 흑이 살아 있습니다. 좀, 네. 뭐 백이 도는 수는 상상 초월해서 네. 일단 바둑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두시면 위험합니다. 안 되죠. 네. 공격성이 바둑이라는 게 공격성이 강하면 이 돌의 수비력은 최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바둑이라는 것은 조화라고 하죠. 공수의 균형, 혹은 실리와 세력의 균형. 어떤 이런 균형이 잘 맞아야지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데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네, 절대 순탄하게 이기기 어렵습니다. 네. 절대 진다라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네. 자, 이제 백은 1차 승부수 실패입니다. 그럼 두 번째 승부수 날려야 되는데요. 두 번째 승부수는 이쪽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이런 데면 이제 파고 들어가서 흑의 집을 이제 깨러 가는 경우죠. 어쩌면은 지금 축이 안 되네요. 그러면 나와 끊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아, 바로 끊어서 네. 흑 여섯 점을 네. 공격하러 가나요? 네, 살짝 요걸로 안 되는군요. 네. 30초 하나. 네. 일단 바둑 한 판이 이기 쉽지 않겠습니다. 박승문 선수도 뭐 좀 지금까지 잘 도왔는데 정대상 구단의 이제 막강한 승부수를 다 견뎌내야 되겠죠. 30초. 하나, 둘, 셋. 하변은 백이 20집 정도를 기대해야 네. 했었는데 뭐 오히려 흑집이 더 낫다고 보면 지금 집 차이는 꽤 벌어진 거네요. 네, 20집이 뭐 좀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20집 이하로 10집으로 추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정대상 구단이 어떻게 보면 바둑팬 여러분들이 딱 입맛에 맞게 두고 있죠. 네, 잡는 걸로. 네. 저건 이제 나와서 끊겠다는 거니까. 네. 네, 지금 근데 만만치 않네요. 좀 일단 빵따님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30초. 지금 이 부분도 있고, 백이 이쪽에 네. 다가왔을 때 흑이 한 번에 못 삽니다. 이렇게 둬도. 이런 치중이 남아있어서 한 번에 못 사는 형태라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지만 엮어갈 수 있는 진행입니다. 이런 식의 끊음이 막 나와야지 일단 정대상 구단은 힘을 내죠. 네, 지금 축 장문은 안 되고요. 네. 지금 조대현 장수영 구단 판도 지금 흑이 좀 굉장히 좀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여다 보고 밀자 젖혔는데요. 끊는 거를 지금 계속 노리고 있고 백은 내가 차마 여길 못 두겠다는 거고 흑은 자꾸 여기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빨리 지켜라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를 두는 쪽이 네. 기선을 제압할 것 같은 형태입니다. 네. 자, 끊으면 항상 일단 는다가 기본 행마입니다. 자, 여기서 정대상 지금 구단은 이거를 버려라. 네, 이거를 버려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한 방이 일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고민은 네. 살려 나오네요. 네네. 근데 치고 나오냐, 뭐 그냥 나오냐인데 일단 이거를 뭐 버리는 순간 30집 가까이 생기니까 뭐 그렇게는 안 되겠고요. 자 두고 빠져 나올 때 백은 이제 제 3회 승부수로 날리게 됩니다. 제 3회 승부수는 이쪽입니다 이제. 좀 이 약점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이 형태를 좀 어떻게 깎아내지 않으면 무난하게 두면은 이건 역시 승산이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어쨌든 30초. 최대한 이용을 하게 되죠. 승부수를 계속 연달아 때려야 됩니다. 하나, 둘. 네, 일단 먼저 더 때렸고요. 네. 자, 이건 좀 강요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두 점 머리를 네. 두드리면서 한 칸으로 정비해라. 네, 정수는 여기인데. 네. 뭐 지금 분위기로는 뭐 이런 데 둬서 네. 잡으러 가는 느낌입니다. 다 덮어씌웠어요. 네. 그러면 늘고 나서 수를 내는 것보다 더 강도가 센데요. 왜냐하면 이 젖히는 거는 공격적인 강도는 센데 항상 약점이 남으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돌이라는 게 공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정대상 구단은 수비 쪽은 아예 지금 생각을 안 하는 흐름입니다. 너무 휘두르다 보면 또 부러질 수도 네. 있어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 때문에 자꾸 이쪽을 뭔가
좀 응원군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치면은 있고 끊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쪽을 그래서 지금 네 정상 구단은 지금 한 방으로 네 붙고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 승부수가 네.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네요. 네, 빵따님이 기다리고 네. 있으니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이 바둑이라는 것도 이제 집이라는 것이 이제 돈의 개념과 비슷한데요. 어떤 자기의 재산을 이제 좀 골고루 뭐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현금도 갖고 있고 뭐 예를 뭐 주식도 갖고 있고 이렇게 골고루 투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대상 구단은 하나, 지금 네, 어딘가에 집 한 채 지금 이쪽을 잡는 거 한 방으로 전 재산을 걸었어요. 올인이군요. 네, 현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반면에 지금 박승문 칠단은 예, 버는 족족 통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박승문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빵따림을 좀 준 게 약간은 좀 수비하는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네요. 이런 과정에서 빵따림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 공격되고 이쪽에 왔을 때 또 약간 걸려 있고요. 네. 네. 일단은 정대상 구단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게 좀 직선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시원시원하죠. 네. 자, 또 네, 이렇게 된다고 뭐 백이 지금 역전은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이렇게 왔을 때 빠져나가면은 이쪽의 돌이 너무 약한 지금 형태입니다. 백도 못 네. 살아 있으니까요. 네. 자, 일단 쳐갑니다. 네. 자, 늘면 젖히겠다는 의미입니다. 끊었을 네. 때 이쪽을 이제 붙어 둬야 되는데 이게 축장문이 역시 안 된다라는 네. 아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난전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자, 30초. 하나, 둘, 셋. 박승문 선수가 계속 실리를 얻는다는 것은 안전 지향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대상 구단은 그런 부분은 집요하게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쫓아갈 기세인데요. 네. 그러면 뭐 상대 장점이 단점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막 집요하게 접근전을 시도했을 때 안전하게 이제 피해버리다가 그러다가 한 방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백은 지금 백의 의도는 계속 이쪽을 덮어가서 네, 일단 성공 확률은 일단 둘째치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뭐 파고 간 다음에 이쪽을 이제 덮어 씌우겠죠. 여기까지 두 개를 엮으러 가는 겁니다. 아 맞보기를 네. 이용하겠다라는 거네요. 자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거 네. 점점 박승문 선수도 좀 깊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뭐 일단 뭐 정대상 구단이 워낙 지금 집요하게 잡으러 온다 보니까 뭐 흙도 어쩔 수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백도 이제 돌이 접근을 하면서 이 빵따님이 세력이었는데 이제 흙돌이 점점 오면은 이게 여기만 당하면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대상 구단은 수비력 제로입니다. 반면에 흙은 여기만 잘 견뎌내면은 이미 집은 대차이니까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설마 죽겠어라고 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설마가 네. 설마가 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맞아요. 않습니다. 배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30초. 삼국은 이 정대상 구단의 마지막 승부수로 네.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네. 이봐도 또 뭐 만만치 않은 난전입니다. 자, 이제 밀어 올렸습니다. 지금 뭐 다 끊겠다는 거죠. 여기도 끊고 흙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이 되면은 이 백의 가장 지금 요구사항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못 삽니다. 30초. 이게 이제 역전 시나리오이고요. 네. 흙도 결국 한 번은 받아쳐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막아서 받아치는데요. 여기는 단수라 당장은 되진 않습니다만 네, 이쪽을 끊고 뭐 두게 되면은 여기랑 여기랑 수상전이 복잡하게 얽힐 네.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지금 이쪽을 두고 이쪽 단수 치고 네, 이쪽을 뭐 버텨내면은 글쎄요. 일단 백 쪽이 좀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일단은 30초. 네. 자, 결국 한 번은 받아쳐야 되는데 젖혔습니다. 이거는 끊어져도 흙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없이는 들 수가 없죠. 네. 끊어지는 행마를 했기 때문에 네. 미리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백은 뭐 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안 끊으면은 호구 치는 순간 도로 백이 잡히니까 뭐 이건 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 남았습니다. 자, 끊었습니다. 네. 아, 흥미진진한데요. 네, 여기로도 네. 이걸 잡고 살겠다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네요. 세 점을 살려 나올 수가 있나요? 뭐 살려 나와야 되죠. 지금 나올 수가 있냐 요가 아니라 네. 아, 네, 그런가요? 살려 나와야 됩니다. 네. 네. 늘면은 살 수가 있나요? 모양이 좀 사납긴 한데 네. 이쪽이 선수가 되죠. 네. 있게 되면은 네. 미는데 자, 이렇게 이제 두고요. 단수 치면은 이어야 됩니다. 이쪽을 두게 되면은 단수 칠 때 이쪽을 두게 되면은 자체로는 좀 안 되는데 또 백에게도 비상 수단이 여기를 먼저 둡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되는 형태가 되죠. 근데 또 여기를 째고 잡으러 가는 게 있어서 아, 머리 아프네요. 네. 일단은 뭐 승부처를 네.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흙은 네 백은 뭐 흙이 이제 느는 수가 이제 가장 간단하긴 합니다. 네, 제 간단한 수로 이렇게 되면 맛보기로 산 건가요? 하나, 둘. 아, 이렇게 잡으러 갈 네.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네 무섭습니다. 이쪽을 두고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되면은 이쪽은 세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단수를 치고 입고 예, 뒤로 돌리면은 단수 칠 때 단수 치고 네 따내면은 단수 치고 입고 아 여기 젖히는 수가 있나요? 아 그런 수가 있나요? 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실전 진행을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흙은 뭐 밀더라도 세수 네. 미만으로는 줄일 수가 없는 네. 거죠.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죠. 30초 하나 둘. 일단 백이 단수 치게 되면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이 네. 됩니다. 패로 될 수는 있겠어요. 네, 근데 패감이 감이 또 만만치 않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여섯. 너무 떨리는 장면인데요. 여덟, 뭐 백 흙은 흙은 여기서 지금 산수 찾기가 어렵네요. 일단 뭐 부수를 두더라도요. 네. 일단 뭐 흙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좀 안전하게 둔다면은 글쎄요. 이쪽이 좀
끊는 것 때문에 선수가 됩니다. 지금 여기 두는 게 정수일 것 같은데요. 바로 두는 거는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30초. 자, 초읽기. 박승문 선수 초읽기죠? 네. 어. 아, 네. 이제는 네. 네. 패를 하겠다는 걸까요?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아니요, 지금 패가 있을까요? 제일 깔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고 다시 드러내면은 네. 패는 패감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쪽에 걸려 있어서 다른 건 다 안 되고요. 네. 여기를 두고 있고 이쪽을 늘게 되면은 이쪽을 둬서 여기는 여기 둬서 이어야 되는데요. 여기 두면은 좀 반대로 살아요. 맞보기죠, 서로. 네.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여기를 두면은 다시 서울이 떠올려요. 네. 네. 이게 좀 바둑이 참 오묘하네요. 이거는 정대상 구단이 어쨌든 만들어냈습니다. 아래쪽 사월이 어렵네요. 지금 이제 박승문 선수도 좀 정대상 구단의 어떤 이 극초읽기, 그 초속기 신공에 또 말려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네.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 않습니까? 박승문 칠단은 굉장히 침착의 대명사인데, 패감이 이쪽에 패감이 이쪽에 있다는 얘긴가요? 여기 패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네요. 또 그런 패감이 여기 또 옆에 있었군요. 우변이 네. 떨어지면 꽤 큰데요. 네. 또 역시 대국자가 판을 넓게 보네요. 네. 우측의 패감 때문에 백이 참 어떤 이런 사람이 만들지만 결과는 하늘이 내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우측의 패감이 발목을 잡습니다. 흑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패감이 네, 없었는데요. 네, 딱 한 패네요. 네. 백은 패감이 여기에 아래쪽에 우아 쪽에 있긴 한데 지금 백은 이게 잡히는 거라 네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쪽 패감에 갑자기 멈춤, 일시 멈춤이 되어버렸습니다. 2번 남았습니다. 네. 박승문 칠단이 정말 대단하네요. 9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꼬아가는 수가 있습니까? 자, 우변을 받은 것도 아니고 패를 네. 해소한 것도 아닙니다. 네, 야 이거 또 여기서 꼬아가는 수가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여기를 두고 따내고 저 잡으면은 여기 사활로 또 최후의 승부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버텨야 되는데 치중에서 두면은. 네, 일단 최후의 이 패가 또 남아 있다는 거네요. 야, 바둑은 정말 오묘합니다. 이 좁은 데서 또 이게 기다리고 있네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흑은 또 제압을 하는 게 좀 정수로 보여지네요. 네. 네, 치면은 이걸 이제 다 견뎌내고요. 이제 결국 한 번은 둬야 되는데, 네, 막아서 일단 잡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문 닫아야겠다라고 하는 딱 시점에서 정대상 구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발을 쓱 집어넣습니다. 지금
문을 못 닫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발이 지금 찡겨서 아플 텐데요. 네, 지금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쨌든 문을 열어 제껴야 되는 입장인 거죠. 패가 되면 어쨌든 바둑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건 흑은 백은 무조건 패로 버티겠네요. 지금 이렇게 두고 여기 둬서 뭐 지금 뭐가 되던 간에 패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 어쨌든 뭐 네. 모르겠는데요. 정말 뭐 박승문 칠단이 잘못 둔 건 아닌데 정대상 구단이 정말 신뢰 같은 묘수를 찾아내서 다시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자, 한시름 놓기 바쁘게 다시 또 추격하는 서울충암학원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삼국은 패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네, 삼국 정말 패가 끝이 없네요. 네, 지금 이제 박승문 칠단도 이때 한 번 큰 고비는 넘겼는데, 네. 네, 이제 두 번째 고비죠. 여기 패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네, 정대상 구단은 난전의 신이네요. 네. 어떻게 전장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이봐도 이제 패가 벌써 네. 몇 번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패네요. 여기서 이제 백이 이쪽을 두기 시작하면 패감이 한없이 나옵니다. 이쪽이.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입구 이제 사활로 가는 게 이제 최후의 승부수인데요. 네, 그렇게 해소를 했고요. 네. 자, 산다면 이 우변의 타격이 너무 커서 네. 집 차이를 줄이지 못할 것 같고요. 최소 자. 백은 또 패라도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네. 일단 흑이 일단은 뭐 내려서는 수가 이제 제 일감인데요. 네, 일단 살 때는 항상 궁도를 최대한 넓히는 게 네. 정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활 문제가 나왔습니다. 형의 급소는 일단 지금은 1차적으로는 치중입니다. 근데 지금 치중이 여기가 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또 패를 또 걸러가야 됩니다. 이렇게 놓으세요. 네, 여기 또 패를 걸어야 되는데 네. 수가 되냐 안 되냐를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궁도를 좁혀갑니다. 네, 또 패 같은데요. 네. 이런 사활은 어려우니까 풀어가기보다는 네. 그냥 실전으로 확인하는 게 더 정신 건강에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네. 속기 바둑이라 네. 이제 한 번에 네. 드르륵 나오긴 좀 어렵죠. 네. 또 정대상 구단 입장에서는 아 예전에는 한 눈에 봤는데 하면서 약간 씁쓸하면서 패라도 내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단수를 치면서 한 점을 따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이어야 되나요? 지금 이으면은 안 됩니다. 이쪽을 이으면? 잇게 되면은 치중 가고 들어가서 있고요. 네, 이 형태는 잡힌 궁도예요. 아 예, 그렇네요. 다 둔 다음에 오궁도화가 되네요. 예, 예, 딴에서 패가 됩니다. 결국은 패가요.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인가요? 네. 자체로 흑은 자체 패감이 이제 흑이 두 개가 확실합니다. 자, 네, 아, 또 절묘한 패감이네요. 네, 역시 난전이 되니까 정대상 구단이 일단 수를 빨리 잇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굉장히 뛰어납니다. 더 이럴 때 빛을 네. 바라는 것 같아요. 네.
흙이 호구를 하면 살 수는 있는데 너무 굴욕적인가요? 네, 박승문 채단은 또 그렇게 둘 가능성이 높겠네요. 심리적으로는 좀 굴욕인데 이미 여기서 많이 얻었으니까. 근데 잊게 되면은 어쨌든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이러면 정말 네. 이 사활 패가 됩니다. 지금 흙이 백이 이쪽 패감을 최대한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아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유가 백이 흙이 있는 패감까지가 오게 되면은 이쪽에 관련된 패감을 쓰지 않으면 이쪽을 다시 드러내서 이게 전체가 다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기를 든 우변에 남겨두는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초읽기라 지금 네. 이게 패감이 순서가 맞는 건지 헷갈리죠. 네. 지금 아마 패감이 한두 개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 두었을 때 네. 여기까지 있는 패감을 좀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되면은 그게 받는 순간 패감이 그것도 많이 납니다. 안 받으면은 단수치고 여기 다시 또 패가 됩니다. 이쪽이. 마지막. 이쪽으로 네. 들어가는 패가 또 생길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정리되는 수는 흑백이 서로 없습니다. 네. 흑은 자체 패감 말고는 없나요? 네, 지금 이제 한 패감이 이제 마지막이죠. 우상기를 뭐 잡으러 간다던가 하는 건 바꿔치기 너무 손해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이제 둘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은데,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형세판은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아래쪽이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백이 흙이 아까 지금 이 사는 수를 놓친 다음부터는 이제는 개갈 시간도 없고 마지막 순위 감으로 둬야 되는 장면입니다. 네, 다섯, 여섯, 네, 뭐 받아주기 네. 시작하면 패가 많이 네, 나오기 네, 때문에 네. 서로 못 봤습니다. 네. 네. 와, 이렇게 바꿔치기로 패싸움도 종결이 됐습니다. 서로의 집이 어마어마한데요. 뭐 두 대국자는 집 세는 건 포기하고 그냥 개가 하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집 셀 시간에 빨리 끝내고 개가 네. 확인을 하는 게 더 나을 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뭐 돌을 던지기도 애매하니까요. 그렇네요. 여기서 네. 개가를 하더라도 이미 국면을 바꿀 수는 네. 없겠어요. 일단 지금 백이 이쪽을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유리하다면 빵따임을 했을 텐데요. 일단은 원한치에 크니까 버텼습니다. 마지막. 흙이 백이 좀 더 해야겠는데요. 아직 모자란가요? 네, 아직 모자랍니다. 네. 네. 백이 좀 그래서 여기를 해소를 안 하고 흙도 이쪽을 아예 안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박승문 선 칠단이 네 여기 괜히 다승일이가 아니네요. 여기 좀 만에 하나 이쪽에 보시면은 나중에 형태가 좀 축작문이 역시 안 돼요. 놓고 따야 되거나 수상연에 네. 걸릴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지금 방지해 놓고 두는 겁니다. 성적을 내는 그 기사들은 항상 균형이 잘 맞아 있죠. 그리고 수비형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박승문 칠단의 좋은 성적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판도 흔들러 갔습니다. 지금 받아주면 백은 이미 좀 결국은 집니다. 자.
겹친 수가 얄미운 수인데요. 네. 이제 박승문 칠단은 이제 이쯤에서 이제 문 닫으려고 네. 문 닫으려고 하는 있죠. 거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패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자, 불리한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집 모양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네. 유리한 쪽에서는 굳이 패싸움을 할 네.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지금 좌하기에 박승문 칠단의 흔히 비마 끝내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기본 7집, 뭐 7기 8집 합니다. 아이고, 네. 잘 때려야 되죠? 네. 네. 자, 드러냈고요. 두시다가 혹시 빵 따내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도 지금 좀 돌의 위치가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네, 제자리를 잘 찾아서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한번 바뀌고 나서 수십 수 두다 보면 나중에는 또 바꾸지도 못해요. 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그렇죠. 프로들 바둑에서는 만약에 옮겨진 상태에서 이제 제자리를 못 돌린다. 그러면 양자패가 됩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제대국이 아니고요. 네. 프로들 바둑에서는 양자패가로 되니까요. 되돌리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아마추어 분들에서는 뭐 양자패는 잘 안 나오겠습니다만 보통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친구를 잃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상 외의 싸움이요. 네, 조심하셔야 되죠. 여기니 저기니 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다 이제 감정 싸움으로 바뀌게 되면 네. 자, 어쨌든 이 삼국을 삼국이 거의 끝나가는데 네. 인천 예림도에서 1승 거둔다면 팀의 승리까지 되고 또 영암과 지금 팀 전적은 공동 2위인데요. 네. 팀 전적도 2위로 올라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판 개인 승수가 중요해서 뭐 지금 2대 1 분위기 아니라 3대 0으로 서로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마를 달렸던 돌들이 많이 밀고 들어왔네요. 귀의 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지금 2장 간의 대결도 덤이 안 나오네요. 조대영 9단이요. 네. 서울 충암 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기에 빠졌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 4강 플레이오프를 남은 음성 인삼과 서울 충암 학원이 겨루고 있는데 이 승부의 중요한 키를 인천 예림도가 쥐고 있습니다. 네. 인천 예림도만 유일하게 두 팀 간 대결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서울 충암 학원과 대결을 하고 다음 경기가 네, 다음에는 음성 인삼과 대결을 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어떤 제일 중요한 키를 네. 근데 뭘 봐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는 인천 예림도도 지금 굉장히 급한 처지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인천 예림도가 3위가 된다면 4위와 다를 것이 없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인천 예림도도 다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월출산도 네. 오규철 선수 3장이 워낙 강해서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예림도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져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놀라운 게 네. 1위가 확정된 상주 곶감이 네. 이렇게까지 승률이 좋을 네. 수가 있었느냐 예상을 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시니어 바둑리그를 좀 통해서 굉장히 좀 바뀐 거는 3장의 재발견이죠. 3장이 센 팀이 성적이 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상주 곶감에서 김기현 7단도 굉장히 성적이 좋고요. 네. 인천 예림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각 팀에서 3장이 센 팀이 그렇네요. 네. 영암은 또 오규철 선수가 네.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2장들은 다 성적이 좀 다 엇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독주하는 쪽이 없는데 네. 오히려 3장 쪽에서 성적에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3장을 잘 뽑은 팀이 대체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끝내기를 보시면 항상 이제 중앙의 끝내기를 항상 나중에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바둑도 중앙이 지금 텅 비어 있죠. 근데 대신에 기와변은 다 마무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기는 중앙이 항상 마지막이고요. 옆에 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이 둘 때는 많이 있지만 중앙에 두는 것들은 한두 집에 불과해서 네. 네, 가장 마지막에 끝내기를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돌을 잡는 걸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끝내기 할 때도 돌을 이게 잡는 수들을 많이 두는데 잡는 거는 두 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잡는 끝내기는 굉장히 작다. 요거는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선 젖혀있기라든지 끝내기가 네. 있어도 한두 점 잡는 것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시니어 바둑리그는 전투형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대체 수수가 또 굉장히 길게 되는데요. 네. 지금 최고 신기록은 344수입니다. 거의 온판을 다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보통 이게 361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전판이 채워지고 사석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박영찬 4단과 나종훈 7단의 대구에서 이제 네. 나왔던 344수가 최고 지금 기록이고요. 그 기록은 역대 그러니까 프로 기록 역대 기록에도 올라가 있을 정도로 긴 수수입니다. 수수는 긴데 또 빨리 끝나는 판도 정말 네. 많아요. 그래도 빨리 끝내는 신기록은 선옥 구단이 몇 개 갖고 있죠. 오늘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55분이 채 안 걸렸거든요. 자체 기록 재갱신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최다 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400수가 넘었다는 게 비공인 신기록인데 기본은 남아 네, 예선전이라 네. 어떤 400수가 넘었다는 건데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 형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임해봉 구단하고 이제 고마츠 7단과 대결에 366수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네. 사석이 나중엔 개가하고 남았겠네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도 역시 364수 언저리인데요. 네. 그래서 360수는 간혹 있습니다. 반상 위에 돌도 많겠지만 일단 패싸움을 한다든지 네. 사석이 정말 많아야지만 가능한 수순이고요. 네네. 오늘 이제 정대상 박승문 선수 판이 패가 5개가 나왔는데 네. 네, 그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죠. 네. 패싸움도 또 길게 네. 해줘야 하고요. 반패도 뭐 또 이게 그런 긴 수수의 바둑은 바둑이 미세해야 돼요. 그래서 네. 360수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결과가 하나같이 다 반지승부입니다. 그렇게 그 전에 던졌겠죠.
봐도 차이가 많이 난다면요? 기본화 볼 때 정말 힘들죠. 네, 최악의. 오래 걸립니다. 네. 예전에 사부님들이 벌을 줄 때 혼내질 않고 벌로 네. 그런 기본을 나보라고 하죠. 외우라고 하죠. 네. 저는 명절 때마다 항상 네. 외웠던 것 같아요. 아, 사부님이 누구신지. 네. 네. 그러면 또 좀 꼼수를 쓸 수가 없는 게 또 네. 랜덤으로 정해서 네. 놔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짝정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 3국 거의 다 끝이 네. 났고요. 2국은 2국 역시 뭐 한두 집 정도의 끝내기네요. 네. 지금 승패와는 조금 무관한 진행들입니다. 네. 자, 인천 예림도어가 아직까지 3대 0으로 네. 승리를 거둔 적이 없어요. 네. 자, 과연 오늘 달성을 할지. 네. 종대상 그다지 최후까지 일단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어렵게 두고 가는 게 최후의 노림은 이걸 놓고 따게 만드는 자충 유도입니다. 장수영 구단과 조대원 구단 판이 네, 더 미세하네요. 근데 크게 역전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한 집 반 정도? 그 정도 차이입니다. 흙이 두 차례니까 반 집까지는 쫓아갈 수 있어도 네, 아직까지는 정말 미세하긴 좀, 네. 하네요. 나머지는 다 이제 뭐 다 뒀고요. 백은 이제 이쪽을 두고 이제 두 집 두 집 맞보기여서 네, 결국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상황이 지금 한 집 반 정도입니다. 그곳을 뒀거든요. 한 집짜리인데요. 네, 역끝내기 네. 한 집이죠. 그렇다면 이제 백 흙이 여기를 두게 됩니다. 네. 자, 2국은 미세한 승부, 3국은 약간 차이가 네. 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아, 이수 한 집짜리를 지금 대기 둔 게 좀 잘못 같은데요. 백은 이제 전체가 미생이어서 그건 네. 받아야 되는데, 오, 네 다시 한번 개가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49, 백은 49가 났습니다. 네.
55 반집인데 그래도 100에 반집이 있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갑자기 반집 승부가 됐습니다. 네, 이 두 판이 비슷하게 끝나겠네요. 네. 자, 두 판 예림도어 선수들이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집 승부는 해설자가 가장 떨린다는 네. 차이 아닌가요? 네. 가장 괴롭다는. 네. 반집 100이 이겼네요. 네. 우변과 네. 하변의 반패를 네네.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공배만 남게 됩니다. 삼국도 이제 공배만 네. 남았고요. 어쨌든 네, 인천 예림도 입장에서 귀중한 네, 개인 승수가 갈수록 중요하니까요. 순위 네.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집반이군요. 백이 마지막 공배를 네. 메웠기 때문에 한 집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흑은 마흔 지금 이제 개가실 때 네. 보면은 이제 한쪽이 마무리를 하고 좀 조대현 부단이 하죠. 네. 이렇게 서로 막 개가를 막 하다 보면 엉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이렇게 하실수록 좀 좋습니다. 네. 다섯 집 차이가 네. 많네요. 마흔 네 대 39. 네. 미세한 차이였는데 이 끝내기 네. 들어갈 때부터 끝까지 장소영 구단이 네. 우세를 지켜냈습니다. 네, 오히려 추격을 계속 허용을 했습니다만 네. 네, 한 집반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좌상계 네, 반패를 이으면 끝이 났죠. 네, 지금 이제 공배를 메우는 것도 요령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박승문 채단이 자기의 약점이 되는 데부터 메우지 않습니까? 여기 갈수를 그렇고. 해야 되는 곳부터요. 예, 그렇죠. 여기도 지금 자기의 약점이 나중에 때려야 되는 곳부터 둬야 네. 되는 곳부터 이렇게 두는데 백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배 메우는 요령입니다. 공배 메우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네.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공배 메우기는 제2의 승부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바둑은 이기고 공배 메우다 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신나게 메우고 있다가 드르륵 소리하면서 네. 그러면 물려달라 뭐 해서 또 머리 아파지죠. 자, 역시 패싸움이 많았던 만큼 네. 서로의 대마가 죽어서 사석들이 많고요. 이번에 또 느낌으로는 한 300수 가까이 갔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인천 예림도어가 2대 0으로
팀 승리는 확정을 지었는데 박승문 7단까지 승리하게 되면 3대 0으로 첫 3대 0을 네. 달성하게 됩니다. 뭐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3위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아쉽거든요. 네. 네. 4위는 올라가서 다행, 2위는 불행 중 다행인데 3위는 입장 올라가긴 차이겠죠? 했는데 네. 네. 별 이득이 없는. 네. 흙은 36이 남았고요. 네. 100은 한 20집 정도 될까요? 네. 네. 차이가 제법 납니다. 네. 19집이네요. 17집 차이니까 네. 11집 반입니다. 10집 반이죠? 네. 네. 네, 박승문 7단이 이번 시니어 네. 리그에서는 9승 2패입니다. 대단합니다. 흑 10집 반승입니다. 박승문 7단이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네. 계속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시니어 리그를 통해서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꾸준히 하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12라운드 2경기는 인천 예림도어가 서울 충암학원을 상대로 3대 0인데 이 두 팀에게 각각 절실했던 1승이었는데요. 네. 3대 0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1국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네. 뭐 선우욱 구단의 명국이 나왔습니다. 네.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수가 작렬하면서 유창혁 구단조차도 힘 한번 쓰지 못할 정도로 완패를 거뒀는데 완승을 네. 거두었습니다. 출발이 좋아서였을까요? 또 2국과 3국까지 내리이기면서 3승을 거뒀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인천 예림도어가 영암팀보다는 앞서가게 됐습니다. 반면 서울충암학원은 몇 승 몇 패가 됐을까요? 팀 순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국 결과입니다. 12라운드 2경기였고요. 인천 예림도어가 서울 충암학원을 상대로 3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천 예림도어는 개인 승수 약간 앞서면서 팀 전적까지 2위에 랭크되어 있게 됐고요. 서울 충암학원은 음성 인삼과 팀 전적 개인 승수까지 같았는데 1패를 네. 안으면서 앞으로의 경기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네, 음성 인삼이 이제 내일 경기를 합니다. 네. 내일 경기에 또 따라서 또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음성 인삼이 내일 출격합니다. 자, 부천 판타지아는 하위권으로 포스트 시즌은 좌절됐지만 네. 바로 전 경기 이 인천 예림도어에게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각 대결이 정말 거의 5대5 승부입니다. 네. 상대 전적을 보시면 그렇네요. 거의 엇비슷하고요. 네. 심지어는 가장 키를 쥐고 있는 3장 대결을 보시면 10대10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부천 판타지아가 음성 인삼팀이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음성 인삼팀은 오늘 경기 좀 눈여겨봤을 텐데 네. 내일 좀 힘을 내야겠죠? 네. 역시 내일 또 중요한 경기니까 만약 이긴다면 한 발자국 앞서가는 거라 오늘 또 전위를 또 가다듬을 것 같습니다. 네, 음성 인삼팀은 과연 이 4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내일 경기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